그렇기 때문에 더 충격이 큰 것 같아요. 표차가 상당히 낮고 촛불 세력이 지지를 해주고 있었는데 그 뒤에서 이렇게 수많은 댓글들을 문재인 대통령이 측근이 조작해왔다라는 것이 1심 재판부의 판단대로라면 사실로 인정이 됐기 때문에 촛불을 든 사람들에게도 충격은 클 것 같습니다. 야당의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야 3당의 반응 들어보시죠. 대선 결과의 정당성에 대한 국민적인 의혹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김경수의 진짜 배우를 밝히십시오. 매크로 조작은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반민주주의 행태이다. 김경수 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이었기 때문에 지금 야3당은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후보는 이 사실을 보고받았느냐 인지했느냐라는 물음으로까지 현재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홍준표 전 대표도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작년 4월에 내가 그 지방선거 전에 김경수 후보가 되었을 때 걱정스럽다. 감옥 갈 건데 저거는 빠져나오기 어려울 건데 그 이야기를 했는데 난 지난 특검이 김경수 위에 상선은 수사를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간간이 흘러나오는 게 문재인 후보한테 보고했다. 문재인 후보가 찍어주는 좌표를 전달을 하고 그 댓글 여론을 바꿔줬다. 그게 나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그 사건이 확정된다면 후보의 문제도 되겠죠? 당연히 되겠죠? 그거는 내가 지금 섣불리 이야기하기 어려운 게 항소심 가면 또 어떻게 조작을 할지 모르니까 네, 그거는 그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김 지사의 댓글 조작 유죄 그리고 법정 구속에 대해서 민주당의 입장도 나왔습니다. 민주당 입장 살펴보시죠. 더불어민주당, 집권여당의 재판 불복 선언이다. 오늘 조간신문들은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민주당의 입장 살펴보시죠. 사법농단 세력의 사실상 보복성 재판이다. 사법적폐 세력을 탄핵하겠다. 그러니까 이 말만 보면 재판을 인정하지 않고 재판부가 양승태를 구속한 것에 대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한 것에 대해서 보복성으로 재판을 했다라는 주장인 겁니다. 김병현 박사님, 네. 민주당의 이 같은 당론에 대해서 현재 논란이 많아요? 많은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게 될지 굉장히 좀 우려 깊은 측면들이 있는 것 같고요. 일단은 1심 재판부가 판결을 내렸다면 그 판결을 존중할 필요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이 있다면 김경수 지사가 즉각 항소한 것처럼 앞으로 있게 되는 재판 절차들이 진행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내용들이 양승태 대법원장이 구속됐기 때문에 재판부가 반기를 들고 정시재판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은 것은 아닌가에 대한 우려가 좀 큰 상황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짚어볼 대목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지난번 이 대통령 선거 직전은 촛불 민심을 통해서 과거와는 전혀 다른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가자고 하는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김경수 지사가 이 드루킹 일당들과 만나서 킹크랩에 대한 공모를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됐던 것이 얼마나 국민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설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만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김경수 지사 개인의 이탈이었는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가 앞으로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오늘 두 가지에 대한 이 재판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하나는 공직선거법 위반이고 하나는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공범입니다. 근데 공직선거법 위반에서 중요한 것은 오사카 총영사라고 하는 공직에 대해서 제안했다가 이것이 여의치 않게 되니까 센다이 총영사를 제안했다라는 부분들을 재판부가 인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 결정적인 근거가 2017년 12월 달에 김경수 지사가 조현옥 인사수석과 통화를 하게 됩니다. 그 과정의 통화를 거치고 나서 센다이 총영사를 제안하게 되는 모종의 과정들을 법원이 인정하게 된 것인데 그렇다면 여기에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은 과연 김경수 지사 혼자만의 문제겠는가라고 합리적인 의심이 제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한 가지만 더 문제를 더 제기하고 싶은 건요. 허위범 특검이 없었다면 과연 이와 같은 법원의 결과가 나올 수 있었겠는가.
지금 경남도지사를 구속했기 때문에 경남 도정이 혼란에 빠졌다고 하는데 문제가 불거졌던 거는 이미 지방선거 한참 전의 일입니다. 그 당시에 경찰이 온전하고 합당한 수사가 이루어졌다면 허위범 특검이 일어날 하등의 일이 없거든요. 지금부터 진행돼야 되는 건 당시에 경찰 수사가 의도적으로 현직의 핵심이었던 김경수 지사를 봐주기 위한 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그리고 모종의 이 오사카 센다이 총영사에 대한 제안 과정 속에서 김경수 지사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같이 이 내용을 공모한 사실은 없었는지 등에 대해서도 앞으로 따져물을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